안보이나 똑같구나. 그래 보는 거라 기다. 죄송한데 사정사는 그때 잠깐 왔더니. 감사합니다. 갔다 올게. 미안한 미안한 미친아 이거. 야 경찰 부를 거야 내가. 제 이름은 김예찬이고요. 그리고 달봉이는 현재 5살. 할머니와 어머님과 달봉이 그리고 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시 좀 태어날 수 있는 매개체가 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만큼은 좀 고맙기도 하고 달봉이가 온 이후로 굉장히 행복하게 더 많은 시간들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이는 분들은 엄마와 할머니입니다. 보자마자 어떠실 것 같아요?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바로 알아볼 것 같거든요. 피디님과 이제 만날 예정이고 괜찮아. 그쪽으로 찍고 오면 될 것 같아. 알았다고. 피디님과 저와 같이 집에 들어가서 달봉이를 꺼내오려고 해요. 그리고 꺼내오게 되면 공원까지 와서 엄마를 속이게 될 것 같은데 여기 위치 여기 있으시면 되는데 그러는데 엄마 보고 빨리 오라고 해서 달봉이 오줌도 못 느끼고 난리를 치고 왔는데 그래도 뭐 예쁘게 입고 나오네. 내가 뭐 지금 혹시 문제야? 나오기 싫다고 해서 멋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고 나서 진짜요. 우리 집에 엄마 저번에 엄마 집에도 엄마 집에 왔을 때도 입었지. 좀 아까 맞은 좀 끈적끈적한 거 같지? 거울 좀 보고 올게. 알았어. 엄마 옷을 잘 입고 잘 입고 왔대. 신경 쓰고 입고 왔대. 웃어야지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우리 닮은 보면 눈이 이렇게 반들반들한 게 다 잘생겼대. 밀고 나가면 모르는 아줌마들도 그러니 김서방이 참. 얘 몇 살이에요? 2살이요. 예? 2살. 그거 봐. 달봉이는 6살인데 달봉이 강아지도 똑같거든.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아 그럼 맞아. 어떡해. 예쁘다. 제가 키운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래요? 사람 보면 얘도 꼬리가 똑같구나. 짐을 막 묻혀. 그래서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얘를 키워요. 아 진짜요? 네. 얘를 키워요? 이제 6년 됐어요. 아우 얘 살이 좀 많이 쪘구나. 네, 살 많이 뭐 많이 쪘어. 그래서 우리 애들 닮은 강아지야. 사진은 우리 개가 이렇거든요. 우와, 엄청 잘 생겼어요. 아주 잘 엄청 잘생겼네요. 개도 엄청 커. 네. 지금 여기 보세요. 하물로.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이 줄이 약해서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막 얘가 막 달려가려면 줄을 이렇게 그것만 짧게. 네. 그럼 얘가 안 가요. 이 가슴줄을 가서 오늘 가서 반드시 사야 돼요. 네. 사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빼면 안 되지. 그러면 얘가 막 귀찮아하면 사람들이 얘를 잡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패션으로 하려고. 패션 안 돼. 얘네는 패션이 아니에요. 왜 사랑해야 돼요. 그게 개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네. 개가 말을 못 해가 지금 피부가 두 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얘가 각질이 일어난 거예요. 일주일에 목욕 한 번씩 시키고 매일같이 물수건 갖다가 물수건 물티슈 있는 물티슈 이렇게 싸 가만히 있어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머니 키우시는 제랑 머리랑 똑같다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프렌치 불독 사람 다 좋아하고. 어머님 그럼 키우시는 개랑 엄청 친밀하대.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죠. 나 친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줄이 빠진다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근데 줄 빠지면 저것도 빠지게 생겼는데 뭐 2년 콘테스트 대회에서 나갔다고 해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게 갑질도 많아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해고 얘네가 귀가 이렇게 있지만 산책하다가 발톱도 빠진 적도 있다고 해가지고 풀밭에나 이런 데 가면 안 돼.
풀밭은 안 돼요? 예, 풀밭에 넣어. 얘가 옛날에 귀수술 한번 했다가지고. 아, 네. 그러면 안 돼. 그 병원에 안 가고 약국에 가면. 병원에서 10,000원을 피자까지. 아. 병원에서 10,000원을 피자까지. 왜 데리고 왔어? 제가 좀 이뻐가지고. 이뻐도 이뻐가. 이거 가지고 가고. 제가 시흥이 좋아가지고. 멀리 가. 시흥이 좋아가지고. 시흥 어디? 정안검 저. 나도 정안검 왔는데. 어, 서해고등학교 앞에. 서해고등학교 알아요? 서해고등학교? 어. 지금 혼자 살아요? 저는 내 친구 혼자 살아요. 아, 내가 너무 안타깝다. 막 내가 뭐. 나중에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정사 한번 듣고 볼까 말까. 알았어. 감사합니다. 갔다 올게. 어디 간다고? 다른 휴전 갔던 것 같아. 야, 카모. 아니, 생일도 어떡하냐. 응? 모르긴 해도 나 가봐야겠다. 동황동 뒤까지 왔어. 보라면 거기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 여기까지 오냐. 누가 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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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청년이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정황검사 데리고 왔대. 그래서 빨리 잡아. 저기요. 안 돼! 어, 청년이 두고 갔다고? 어, 두고 갔는데. 니네 화장실에 가봐. 누구 있나? 빨리. 안 돼. 안 돼. 아니야. 얘기 했는데 어. 큰 돌레 보고 있어. 아휴. 왜 안 와? 그거 맞는데? 아, 야, 좀 야해. 아니, 몸무게도 비슷해. 아, 진짜. 내가 야 때문에 미치겠다. 여기 나, 우리 집 애가 아닌데, 여기 나. 저기 너무 가벼워. 어, 여기 왜 이러니? 지금 놀라고, 이 새끼야, 진짜. 그래서... 어, 아니, 한번 불러봐. 달봉아, 하고 한번 불러봐. 달봉아. 달봉아. 아, 쟤 아니야. 그냥 카메라 오라고. 달봉아도 못 알아보나 보다. 니네 달봉이 못 알아보냐? 내가 달봉이 왜 들고 왔냐? 어디 갔다 왔는데? 경기도 시흥 정왕동에서 왔대. 시흥에서 왔고. 청년 어디서 왔어? 시흥집을 통해. 시흥에서 왔대. 배도 비슷하고. 왜 그래? 달봉이 집에 있는데. 내가 더워가지고 뭐 간식 하나도 안 갖고 나오고. 이게 달봉이 거 아니야? 나가 외지는 진짜 누가 오면 진짜 정말 아침도 고구마 하고. 저분이야? 어. 죄송합니다. 너 어디 갔냐? 너 어디 갔냐? 청년! 야! 야! 너 걔 여기 있잖아. 어디에 가니? 너 걔 여기 있잖아. 제가 가지 아닌데. 어머머, 야 웃긴다. 어머머, 야 와라 웃긴다. 그랬잖아. 고양이 좋아하는. 야, 너 아까 니 내한테 지금 쇼하는 거야? 어, 큰일 아니 쇼하는 거냐고 지금. 어, 일부러 가져왔구만. 야, 그 내가 미친애가 야 경찰 부를 거야 내가. 붙잡아. 카메라. 달봉이 주인분 아니세요? 달봉이 못 알아보시네요. 전선지 발톱도 빠졌다는데 시흥에서 왔는데 정안동에서 왔는데 사진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무사했어. 그래서 내가 똑같은 프렌치 불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프렌치 불독 좀 달봉이한테 안 미안한데요. 어, 진짜 미안해. 안 돌리고 있는데. 강아지 이름 기억나세요 얘? 캔디인가 뭐 캔디 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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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몰이라 카몰 거꾸로 해보세요. 몰카네요. 나는 몰카는 저렇게 안 찍을 거야. 난 다 알아볼 거야. 재미없게 싱겁게 금방 끝날 거야. 제가 이랬거든요. 아우 깜짝이야 놀래. 똑같은데도 저는 강아지가 일단 이렇게 되니까 어머 시흥에서 어떻게 이렇게 왔지? 어머 정몽동에서 어떻게 이렇게 왔지? 어머 나한테 덮어 씌울까 봐. 아 유기하로 여기까지 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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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랬어요. 어, 그래가지고 빨리 온 거예요. 저는 일단은 강아지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외부적인 상황들을 얘가 생각을 못했어요. 아, 원래 어머니는 진짜 민감한 사이거든요. 촉도 네. 진짜 좋고 얘를 맡겨놓고 난 다음에 이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얘도 어떤 언어의 그런 표현들 얘들이 알 수가 있어요. 동물을. 그래서 동물을 진심으로 내 핏줄처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강아지 좀 웃어주세요. 자 In
enjoy and screen.